반갑습니다. 농입니다. 저번 주에 날씨가 추워져서 국물류가 땡긴다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물 같은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손님이 들어오니까 바로 쫄아버린 녹이입니다. 국물도 괜찮지만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소주가 단돈 2,000원. 모듬전 영상에 사장님께서 한 20분 기다렸는데 안 왔다고 했던 그곳인데 존버는 성공합니다. 여기가 반야장 정도 되는 곳인데 맛있게 한번 먹고 가도록 할게요. 비닐이 쳐져 있어서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야장입니다. 야장 느낌이 나서 좋기는 한데 여기를 완전히 해가지고 해를 피해서 살짝 겉으로 옮겼습니다. 메뉴는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좀 다양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여기 이름이 막창이다 보니까 막창을 주문했습니다. 옛날부터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근데 옛날에는 저쪽에 공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영상에 소음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본점이더라고요. 여기 개봉삼동인데 개봉삼동에도 있고 여기 광명사 거리에도 있길래 전국에 있는 식당인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여기가 첫 번째고 거기가 두 번째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실명됐을 겁니다. 진짜 아마 계속 이쪽으로 갈 겁니다. 매번 자외선차 탐지를 바르고 다녀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밑반찬입니다. 어묵탕 계란찜으로 시작해서 매너, 쌈장, 특제소스, 간장소스, 물김치, 무절임, 상추절임, 상추가 나왔고 햄, 두부, 양파, 콩나물, 김치를 불판에 올려주십니다. 반찬들이 나왔으니까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포슬포슬한 계란찜입니다. 누구나 아는 그 맛이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주문 즉시 초벌해 주시고 바로 앞에서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원래는 광명 쪽에서 7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가 재개발로 인해 개봉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총 10년 동안 장사를 하셨고 10주년 이벤트로 잠깐 소주를 2,000원에 판매를 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당분간 하실 예정이라 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조금 더 익어야 돼요? 네, 익히고 그냥 제가 알아서 먹으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돼지 막창이 완성되었습니다. 야, 진짜 기본천이 너무 많아요. 떡볶이도 주셨습니다. 아랫부분이 노릇노릇해지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사장님 공깃밥도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탄수화물 러버에게 고기의 밥은 필수입니다. 다 익었다. 안주는 이 쌈장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특제 소스를 듬뿍 찍어서 짠. 소스가 고소하니 막창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번엔 잘 익은 막창으로 다시 한번 소스를 듬뿍 찍어다가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제가 평소에도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후추가 많이 들어가 칼칼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쌀떡으로 만든 신전 떡볶이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엔 소주 한 잔 장전하고 상추에 고소한 돼지 막창과 마늘을 하나 얹어준 다음 마늘 올려서 감사합니다. 공깃밥을 주문했더니 된장찌개를 주시더라고요. 살자리가 부러지겠는데 이거. 고깃집을 가셨다면 누구나 아는 그 맛의 된장찌개입니다. 밥이 나왔으니까 막창 밥 위에 올려서 쌈장에 마늘을 곁들인 탄수화물 러버로서 밥과 돼지의 조합은 정말
역시 고기에는 밥이 있어야 되거든요. 돼지 기름으로 구운 김치 단잎 먹어주고 느끼할 때쯤 된장찌개도 먹어주고 안 먹어주면 섭섭해할 어묵탕도 먹어주고 맛있어 맛있어.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어묵탕을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다이어트 각인가? 네? 이번에는 막창에 구운 김치에 쌈장을 듬뿍 올려서 바로 먹어주면 뜨거울 테니 조금 식혀줍니다. 어우 현기 좀 올 것 같아. 막창 세 조각과 쌈장의 구수함이 합쳐지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으니 밥을 비벼 먹고 싶더라고요. 그 위에 막창까지 올려서 진짜 기깁니다. 여기에 두부랑 김치를 올려주니까 이게 결국 두부김치인 거지 않겠습니까? 분명 돼지 막창에 공깃밥만 시켰을 뿐인데 막창과 두부김치와 떡볶이와 어묵탕까지 너무 좋죠. 돼지 기름으로 구운 김치와 두부 진짜 맛있었습니다. 안 먹어주면 섭섭해할 무절임을 한번 먹어보는데 이게 쌈무를 두껍고 길게 썬 맛이더라고요. 짠. 기름진 막창에 새콤상큼한 무절임을 같이 먹으니 느끼함도 줄어들고 식감도 풍부해졌습니다. 구워 먹는 게 진짜 맛있고 좋기는 한데 너무 바빠요. 어우 바쁩니다. 바빠. 어머 아 큰일이네.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과열이 된 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우 짠. 아우 가지고 제가 거기 있으면 유튜브 구독자님 분들이 1000명을 눌러주십니다. 촬영 날짜 기준 910명 조금 넘긴 했었는데 1000명이 되니까 제 친구랑 혼술각이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후원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친구 같은 경우는 유튜버가 1000명이 되면 홍어를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홍어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웬만한 거는 다 먹는데 홍어는 아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도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홍어 한번 먹어보자 라는 말에 또 사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가볼 예정입니다. 이번엔 간장 소스에다가 짭짤 달달한 소스가 고소함과 더해지니 너무 좋았습니다. 남은 밥은 솔직히 말고 싶어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 돼지 막창을 올려서 먹는다면? 배가 덜 부르기는 한데 소주 하나랑 돼지를 먹었으니 소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소막창 가능한가요? 진로도 하나만 더 꺼내갈게요. 봐봐요 배터리 80%나 남았어. 그러면 이제 이걸로 찍어야지. 카메라도 돌아온 김에 한 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막창은 진짜 겉이 바삭하고 아니 촉촉하고 이 고소함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된장밥 위에 돼지 기름으로 구운 콩나물 무침을 얹어서
여기다가 막창 하나만 더 얹어서, 쌈장 하나만 더 얹어서, 마늘도 조금 더 얹어서. 먹고 있을 때 등장한 소막창. 야무지게 구워주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색은 비슷하지만 맛과 식감이 다른 맛있는 소막창입니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육포 되겠다, 육포. 살짝 얘네는 고기가 있는데 햄이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햇빛이 이제 더 이상은 가려질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자리도 바뀐 김에 한 잔. 이 친구는 간장이랑 돼지와는 다른 살캉살캉한 식감에 담백하고 고소하니 간장 소스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가 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입고 있었던 햄도 아싹 구운 김밥 햄의 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쌈장 소스와 먹어봤는데 이 친구랑도 엄청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소는 특제 소스보다는 간장 소스가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어우 좋다. 이제 슬슬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인가 봅니다. 다행히 저쪽이 안 앉으시네요. 모자이크 넣을 생각에 귀찮았는데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돼지랑 소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냄새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야무지게 한쌈해서 돼지의 바삭함과 소의 살캉함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니 사실 좀 기름지고 느끼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좀 더 추워지긴 하겠죠? 그러면 진짜 다음 주는 국물입니다. 아니, 저희 집 앞에 뼈찜이 생각보다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뼈찜이라고 하길래 뼈찜이 뭐지? 하나도 안 찾아보고 그냥 갔는데 그 감자탕에 들어가 있는 뼈, 그거를 각종 소스에 찐? 그게 그냥 뼈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다가 어머니랑 같이 소주 한 잔을 탁 했는데 오늘도 딱 갔는데 사장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울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우 여기 손님 많으시네. 짠! 어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밥 하나 볶아달라고 하고 싶긴 한데 들어갈 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박자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래 먹으려고 했던 거를 실패하긴 했지만 여기도 너무 좋네요. 다음에 한번 광명 개봉 쪽 들리시면 한 번쯤 드시고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자낼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